강예는 영도자 김영민 동지께서는 헤드폰 넘버원 브랜드인 소니 코리아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게다가 전속 광고 모델이 아이유이기도 한 최신상 인기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 조선반도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시었다. 소니 코리아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최신상 SP700에는 완전 무선 디자인의 차원이 다른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뉴스 공장 같은 소음 방송은 자동적으로 컬러줄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크게 기뻐하시었다. 소니 코리아의 가장 완벽한 무선 이어폰 최신상을 조선반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6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사전 조율한 증거 나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 사건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당시 대법원에도 접수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 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서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이달의 결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달 안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숙이냐 정부 면피냐 도마오른 공론화 제도 이런 제목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공론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편을 1년 미루면서까지 숙의 민주주의를 거쳤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교육계 갈등만 부추겼다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경제 잡는 정치 논리 청와대 김동연 삼성 방문 놓고 난 기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면담을 청와대가 사실상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는 정치 논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부 강요의 면담 자제하라. 청와대의 이런 당부가 그렇게 부적절했나요? 예. 다음은 서울신문 더 걷어뿌린다. 제이노믹스 분수 효과 시험대. 올해 조세 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전망인데요.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자를 지원해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아이돌 가수 지망생 배추 창농 아이돌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농촌을 바꿔가고 있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 농업의 가능성을 짚어보았는데요. 아이돌 가수 지망생이던 장평화 씨는 절임 배추를 통해서 매출액 20억에 이르는 중소기업 사장이 됐는데 그 과정을 다룬 기사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친서 외교 무색 북미 비핵화 종전 힘겨루기 팽팽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의 비핵화 일정을 놓고 조선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조선과 미국은
양국 정상의 친서 외교로 신뢰감 제고에 노력하면서 서로 상대의 양보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미국, 북한 석탄 추적, 떨고 있는 한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요.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조선산 석탄 9,700톤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20대 78%, 여성 6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성 그리고 20대와 30대에서 난민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예멘에서는 천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천기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파견을 늘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로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3년 말경 청와대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법관 해외 파견 자리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는데요. 검찰은 이 서신이 쓰여지기 직전인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였는데요. 임종헌 당시 실장은 강제징용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3년 당시 주철기 수석이 윤병세 당시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는데요. 실제로 이 서신에는 미국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4명은 휴일 근로를 거부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6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 파업이라도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는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라고 판결한 사건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한 영장을 제외하고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됐지요. 법원이 처음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 실장급 간부들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판사 사찰을 입증하는 추가 문건이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닫자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고위급 판사들은 파장이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한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가 임종헌 차장까지만 얘기하자 이렇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MBC 보도였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 경위를 살피기 위한 건데요. 합동수사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민구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동수사단은 소환을 위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500명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비옥한 영토를 가진 예멘에서 4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비참해졌습니다. 특히 국제구호단체의 물품 보급도 끊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창궐도 우려되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신도들을 해외로 이주시켜 집단 생활을 하도록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이 멸망할 것이니 지상 낙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 이주를 부추겼는데요. 하지만 신도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강제 노동을 했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모 목사는 2009년 신도들에게 브라질 이주를 권하기 시작했는데요. 브라질로 가지 못한 신도들 역시 국내에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집단 농장으로 이주한 신도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교회는 브라질에 4천만 평 넘는 농장을 조성하고 여전히 신도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4선의 정동영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정동영 신임 대표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당을 살리겠다. 진보적 민생주의가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정동영 대표의 수락연설 들어보시죠. 방향은 나왔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제 당장 내일 우리는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전국의 630만 자영업자들, 대한민국은 건물주는 보호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여기서 편의점하고 식당하고 미용실하고 하루아침에 나가려면 나가야 하고 이 비정한 정글 시장 경제에서 그래도 장사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630만 자영업자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수요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에 따라 모두 10명 안팎의 후보가 바른미래당 자기 당대표 한 자리와 최고위원 세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미 하태경 의원과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들어 진보 진영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악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분열 작전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수 진영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26회에서 있었던 김어준 총수의 말 들어보시죠. 굉장히 작업하기 쉬워요. 이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예전부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중에 부정적인 인식을 싹 모아서 그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바이드 앤 룰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도 지지자도 지지자가 줄었다 한들 지지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하고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절대악으로 작업이 된 사람한테는. 만약에 1년 반 전쯤에 촛불 집회 때 앞으로 1년 반 후에 이재명은 온라인에서 절대악으로 통용되고 어디든 갖다 붙이면 그 붙여진 사람들과 함께 다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딱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예언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누가 그럼 작업에 넘어가냐고 하겠으나 거기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도달하면 쉬워요. 그리고 원래 존재했던 비호감이 있고 이재명 지사의 낙마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포스트 문재인은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싶은 저쪽의 욕구도 있죠. 저쪽에 욕구와 기획이 딱 붙어지면 이런 작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본 바로는 대선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 중이고 이 작업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작용 중이고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가진 한계하고는 별도로 작동 중이며 앞으로 계속 작동할 겁니다. 작업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재명 지사만 공개합니까? 이 작업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정부 실패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무산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다 문재인을 위해서라는 논리를 동원하죠. 김용민 파이 대법원장 양승태 시대에 있었던 기막힌 일들 8월 5일 MBC 스트레이트가 짚은 내용.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전 대법관은 3,000명 판사들의 인사권을 쥔 사법부 최고 수장, 대법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대법원이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정황도 소개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의 법과 양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발빠르게 세월호 재판 담당 법원을 사고지인 진도관할 목포지원에서 인천지법으로 바꾸려 애를 씁니다. 당시 인천지법에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심판사에게 세월호 재판을 맡기려 했던 이유는 이후 심판사의 판결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 출신인 심판사는 인근 영주 출신인 우병호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6개월에 불과한 짧은 형사재판 경험이 단점이라면서도 심판사를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보임합니다. 그해 11월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법원으로 밀려들어옵니다. 심판사는 구속영장의 내용 등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보고합니다. 작년 11월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이례적으로 석방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심강렬 판사를 배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임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력 인사의 구속 여부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성향의 판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변이 없는 한. 심광렬 판사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에서 발견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의 인사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판부를 맡길지 심광렬 판사가 작성해 행정처로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절정에 주진우 기자가 피고 자리에 섰던 우촌 살인 사건에 대한 박지만 씨의 명예훼손 소송도 있었고 주진우 기자 오래전부터 정형식 판사를 재판장으로 세워 널골탕 먹이겠다는 협박을 들은 바 있었는데 그것도 정보기관으로부터 8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런데 저기 정보기관 관계자가 와서 예. 너 이렇게 너무 나서는데 예. 이러다가 너 1심에서 불구속 정도 받고 2심에서 예. 정영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가지고 너를 보낸다. 넌 구속된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구속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영식 판사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도 이분이 와서 굉장히 그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많이 냈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2010년 대선 앞두고 정영식 같은 사람을 배정해서 너를 보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무섭게 생각합니다. 재판기를 미루고 출장을 그 재판에 잡아서 해외 출장을 갑자기 가거나 아니면 뭐 예, 지방으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미루고 미뤘죠. 그래서 뭐 그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그 정기 인사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해서 좀 지연 작전을 썼었죠. 이 모든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일. 스트레이트의 클로징 멘트.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누구의 말이냐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 한 구절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 국정에 기여한 판결 14가지를 선정해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국정에 기여했다.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아첨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그 독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사법농단의 주범, 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어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다면 환불된다고 하네요. 네,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보좌관님 휴가 보내시는 와중에 또 김보영 아나운서하고 같이 답정너를 진행하셨단 말이죠. 이제 겨우 호흡이 잘 맞아가던 도중에 다시 바뀌어서 좀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아유, 우리 김 보좌관님도 강원도 가시고 저도 강원도 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뭐 그나마 강원도가 조금 바람이 선선해서 잘 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동해 영동 지역 같은 경우 기분 나쁘게 푹 뛰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가 좀 따뜻한 면이 있긴 한데 그런대로 또 이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기는 딱 좋았던 그런 휴양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 단체장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 또 하여튼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예. 예.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드루킹 특검에 김경수 지사가 소환에 응했습니다. 사실 뭐 소환에 응했다기보다는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휴대전화 두 대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죠.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있나 뭐 한번 까봐라 뭐 이런 심정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 총선을 하면 온갖 종류의 동네 아는 사람들이 다 선거판으로 찾아옵니다. 아이고, 알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즐거운 산악회라는 산악회가 이제 후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보좌관을 찾아오죠. 와서 이제 뭐 자기네 회원이 400명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번에 출마하신 우리 김용민 후보를 꼭 지지를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걸면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뭐 이제 이래저래 주변 정황을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다지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싶으면 이제 만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선거 기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카톡이나 밴드가 다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뭐 김용민 후보님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공유 좀 부탁한다라고 제가 그쪽 산악회 회장님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죠. 그럼 아 그럼 저희 회원들이 다 좋아요를 하나씩 누르겠습니다고 이제 카톡에 돌리고 카톡에 회원들 가서 막 좋아요도 누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예. 예. 그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서 권리당원들 많이 모아야 되는데 저희 산악회 회원 중에 60명이 이번에 권리당원에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입당원서도 모아다 주세요. 예. 그럼 뭐 이건 최고거든요. 사실 이런 지지자들은 정말 감사합니다로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악회를 하다 보니 국립공원 관리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건의사항을 좀 한번 써봤다라고 하면 아 좋습니다. 뭐 정책 제안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고 받고 주로 회원들이 마포구에 계시는데 마포구에 교통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교통학 박사인데 관련돼서 연구를 좀 하셨는데 아우 그럼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용이 좋으면 실제로 채택하기도 하고요.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정치라는 것의 기본 행위가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따로 금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국립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서 근데 마침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립공원이 환경부 소속이니까 환경부에다 이러저러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산악회에서 이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 저기 회원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통학 박사인데 이 양반이 교통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해당 분야에 학위가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관련돼서 활동을 해갖고 마포구 교통정책도 잘 세웠던 저희 전례가 있으면 아 그럼 뭐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추천도 가능하죠. 이 모든 과정엔 금전적인 거래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없다면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악회 회장이 아 이번에 우리 저 산악회 올라가는데 100명이나 회원이 가는데 후보님 한번 오셔서 인사를 해달라면 저희가 가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는데 점심 식사를 뭐 근처 갈비탕집에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오라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밥값을 내라고 요구한다. 아, 안 되죠. 이런 그냥 그 자리에서 손절매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100표를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간첩일지 아니면 다른 쪽에 사주를 받고 온 사람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 총선, 뭐 무슨 선거든 선거 기간에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하는 것은 보좌관들이 무조건 자른다건 뭐 의원도 무조건 자르고 후보도 무조건 자르고 그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이라는 비디오 촬영 기기와 아. 녹음기를 들고 있는 이상은 예, 예, 예. 절대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런 기본엔 중에 기본, 게다가 노무현 정부부터 청와대에서 쭉 근무했던 김경수 같은 사람이 드루킹한테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돈을 주고받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오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 드루킹 특검 좀 살펴보면 드루킹의 여러 가지 거짓말과 허언 그리고 짜맞추기 등에 의해서 우리가 노회찬 의원도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뭔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뭔가 실적을 내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관사 이런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가 하면 같은 날 어차피 포맷된 거 다 알고 있는 처지에 국회에 와서 한 달 전에 반납한 그 컴퓨터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코미디를 연출해 놓고 과연 오늘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될지 정말 전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매크로를 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받고 드루킹도 자기가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매크로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김경수 의원의 눈빛이 동의를 하는 눈빛이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일단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와서 드루킹 때문에 온 국민이 매크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의 컨셉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거꾸로 또 네이버나 이런 동네에서는 매크로를 지금까지 맛집이니 무슨 패션이니 이런 데서 엄청나게 써왔던 것이고요. 뭐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드루킹이 정치 쪽에 끌고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요. 저는 이따위 증거, 뭐 드루킹과 그 일당 세 명이서 김경수의 눈빛이 허락하는 눈빛이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소환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망신당하는 거죠. 이제 가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내가 그때 저 사람 봤는데 분명히 고개가 끄덕끄덕하는 것을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김경수 지사를 조사해야 되는 특별검사 측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고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일 것을 보고요. 드루킹이 이제 또 새로운 진술로는 이번에 있을 18년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이미 예전했다는 거예요. 2017년 당시에. 2017년 12월이면 김경수 의원이 초선인 것은 둘째치고 경남지사에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나가라 나가라 해서 결국 떠밀리다시피 해서 출마한 거 아니에요? 김경수 지사가? 예, 경남에 워낙 민주당세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뽑힌 사람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출마 가능성을 다들 낮게 보는 상태였고 본인도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회의 의석 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선에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돌이켜보시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갑자기 선거 상황이 좋아진 거지 2017년 말에는 지방선거를 싹쓸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경남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라는 심호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김태호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을 시기겠지만 어쨌거나 경남에서의 선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드루킹한테 가서 아 드루킹님 우리 다음번 제가 경남지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드루킹님 이 조직이 매크로로 해서 한번 선거를 한번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드루킹 측근들의 주장이 그게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거는 뭐 지금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다급해진 특검이 뭐 새로운 거 없나 좀 꺼내봐라라고 얘기하고 드루킹 쪽에서도 어떻게든 김경수 의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플리박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형국인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도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발언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면 다 나오겠지만 결국 뭐 이제 침소봉대로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진표 후보도 그렇고 어제 또 이해찬 후보도 김경수 의원을 믿는다. 이것을 이제 정치특검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을 당대표 후보들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김경수 지사를 지켜낼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키려면 상대방의 공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저 특검과 드루킹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 장난감 칼 같은 것밖에 없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공언해왔던 것이고 김경수 지사의 캐릭터를 봤을 땐 그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아까운 정치인 하나를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한 그런 죄만을 지고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참 이 망측한 특검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에서 꼭 필요한 노회찬 의원을 잃고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권력 주변에 있는 인사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 이 논리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추천한 특검을 이번에 세웠는데 지난 세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 야당의 특검과는 정말 격이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나올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꾼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고 특검을 하려니 환장을 노리신 거죠. 뭐 CCTV 하나가 있나 뭐가 있나 특검에서 보수 언론에 몰래 흘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들여다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 제안을 하면 그것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라고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여론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라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의견들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정부들처럼 공인된 박사들에게서만 이야기를 듣고 민심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드루킹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경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나름의 이론을 쌓아가고 있던 그룹들인데 그런 그룹들이 제안하는 제안을 받은 것이 무슨 범죄 행위냐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카톡으로 누군가 정책 제안을 해오면 그 사람 신원조회부터 한 다음에 인사검증부터 한 다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 전과는 있는지 사기꾼은 아닌지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하라는 건데 21세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관계가 오가지 않고 선의로 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아, 그 내용이 좋으면 그 내용을 접수하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사람이 누구든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서 이러저러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적법하게 진행했고 그 결과상
안 된 거 아닙니까? 추천했던 인사가. 추천은 몇백 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중에 한두 사람을 추천한 것을 죄를 삼자고 하면 그 사람이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무시했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엉터리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도저히 지금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뭐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경수 지사를 믿지만 행여나 또 뭔가를 파고들어서 편린의 팩트를 갖고 한 정치인을 또 궁지로 모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아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뭐 예외가 벌어질 상황 전혀 없다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공언했고 뭐 내가 안 들킬 자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 정치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오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링크를 보내고 여기다 좀 댓글도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정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분들이 제안하신 정치적 제안, 정책적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인사 추천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검증에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증에 올린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그것을 문제 삼아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일은 모두 다 순리에 맞춰서 한 일이기 때문에 뭐 특검 전 아무것도 찾아낼지 못한 채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허위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 실손 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 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성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휴가를 갔다 오신 게 맞나요? 아, 휴가 갔다 왔죠. 최방식의 휴가입니다, 이게. 아, 네, 그렇군요. 페북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일처럼 올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월간 조선이 그랬잖아요. 직업이 2시간마다 한 번씩 트윗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휴가를 가시길래 SNS도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SNS 없으면요, 숨을 못 쉽니다.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 다시 또 미디어계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정찬영 전 MBC PD가 YTN 사장이 됐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김보영 아나운서와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정찬영 사장은 오는 9월에 YTN 임시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신임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정식 사장은 아닌데 예. 그래도 뭐 이미 뭐 내정이 됐으니까 사실상 사장이 된 셈이죠. 예. 그래서인지 이제 YTN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예. 일단 이 변화의 시작이
보도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니까 이 보도국이 거의 뭐 알파에서 이제 오메가인데. 사실 뭐 신문사에서 편집국 같은 위상이죠. 근데 이제 뭐 예능도 하고 드라마도 하면은 보도국은 이제 여러 직능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YTN은 이제 뉴스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도국이 사실은 심장부지요. 그렇습니다. 보도국의 심장부니만큼 이 보도국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YTN이 신임 보도국장으로 해직 기자 출신인 현덕수 기자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 아닙니까? 해직 기자들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해직 기자분들 중에서 가장 선임이고 예. 총 6분이 YTN에서 해직이 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3분은 복직을 했었어요. 2014년인가 그랬는데 뭐 그 이후로 다른 나머지 3분들은 복직을 못했었는데 이 현덕수 기자는 복직이 늦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노종면 기자와 함께 이제 복직을 했죠. 네. 노종면, 조승우, 현덕수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YTN에 돌아가게 되셨어요. 어쨌든 이 인사를 낸 사람은 뭐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인데 김호성 씨가 현덕수 기자를 편집국장으로 선임을 할 일은 없고 아마 정찬영 사장과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찬영의 1호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현덕수 보도국장 내정자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에 YTN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에 나섰다가 해고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11월에 YTN 해직자 3명이 복귀를 했을 때도 복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해 이제 복귀를 겨우 이제 했고 그 이후로 이 YTN 보도국 혁신을 기획하는 산업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후에 또 YTN 이사회가 최남수를 선임을 하면서 다시 또 선봉에 서서 이 최남수 퇴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 해직 기자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배들 앞에 서서 이렇게 최남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현덕수 기자가 드디어 이제 보도국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현덕수 내정자의 내정 소식을 담은 기사들을 쭉 봤는데 예. 현덕수 내정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YTN이 가야 할 길을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이제 뭐 어떤 보도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답변들이 쭉 나오던데 본인께서 뭐 지난 2일에 YTN 혁신안 설명회를 직접 진행하기도 하셨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확신에 차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미디어 오늘 인터뷰를 보면 현덕수 내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편을 중심으로 평론 뉴스가 대세인 양 자리를 잡고 있다. 평론가들을 출연시켜 평론 뉴스를 하는 것이 제작비도 적게 드니까 취재 현장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YTN도 그런 평론식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편승했다. 이런 보도가 YTN 취재력과 브랜드의 힘을 약화시켰다. 뉴스 혁신안을 만들며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다. 우리 취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정말 옳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평론이 많기는 한데 물론 이제 평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팩트가 좀 부족한 시대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YTN이 뉴스 전문 채널로서 취재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정말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덕수 신임 편집국장 내정자가 이렇게 부상을 밝혔는데 이제 일주일 안에 이 현덕수 내정자는 보도 정책과 보도국 운영 방침을 사내에 공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다시 일주일 내에 보도국원들의 임명동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사실 YTN에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 처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8월에 강흥식 YTN 보도국장이 조준희 전 사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보도국장직을 내려놨었는데 그 이후로 뭐 사장 선임이 지연이 되고 최남수 사태도 있고 하면서 계속 이 강흥식 국장 체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지금 YTN에서 보도국장이 새로 바뀌는 거고 그게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이자 보도에 대해 명확한 구상을 지닌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선임이 된 것 같아서 YTN이 이제 좀 과거의 명성을 좀 되찾는 그런 길로 가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래요. YTN이 제갈 길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뭐 이미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KBS, MBC도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 YTN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KBS, MBC는 비판적인 기자들, 나름대로 또 에이스들 아니었습니까? 이 에이스들이 송두리째 배제가 되고 거의 뭐 왕따가 되고 그랬던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현직에
복귀한 거 아니에요? YTN은 사실 뭐 특별히 왕따되고 배척되고 그런 건 거의 없었고요. 있었다면 해직 기자들인데 그 나머지들은 또 이런 앙시앙 레짐 시절에 잘 견뎌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투쟁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 공정방송 회복 투쟁을 전개해왔는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세월에 덕본 사람들이다. 지난 세월에 뭐 아무 역할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적폐 세력과 개혁 세력의 그 구분선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계가 좀 모호하고 얼마 전에 이제 최남수 퇴진 투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내려졌던 게 구성원들의 신임 투표, 불신임 투표였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불신임 투표가 결과가 불신임과 신임이 한 55대 45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KBS나 MBC는 분명히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절대 다수는 아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YT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강력했던 투쟁이 있었던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딱히 뭐 누가 이제 유배를 간다거나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게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보도국에서 배제를 하면은 딱히 보낼 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지방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예. 지난 정권 때 뭐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난 정권 동안 이제 탄압받았던 사람들 뭐 이것이 좀 경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네. 잘 구별하고 이거 하나로 묶기가 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결국 시금석이 이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YTN 3대 적폐로 불렸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뭐 굳이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뭐 계속 거기서 직을 유지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YTN 개혁은 난조를 겪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깨끗하게 용퇴를 한다. 뒤늦게라도 명예로운 퇴진을 한다. 이런다면은 어느 정도 개혁의 물결이 닿은 YTN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좀 짜증나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소식인데 과정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요. 예예예. 예, 예. 무슨 소식이냐면 MBC 김세희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MBC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 같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까지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진짜 모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게다가 이게 진상을 넘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김세희가 지난 8월 1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점점점.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점점점. 이제는 MBC를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지난해 12월 7일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점점점. 저를 비롯해서 80여 명의 직원들이 점점점 마이크를 빼앗기고 점점점.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점점점.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그래서 뭐 생활력이 사라진 상황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앞으로 MBC를 벗어나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김세희의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가 되자 이 MBC에서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세희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김세희는 최승호 사장 때문에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 업무에서 배제가 된 게 아닙니다. 예. 김세희는 지난해 2월에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열린 이 친박 집회에 참석을 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쓰인 팻말을 든 친박 단체 참가자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이건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예. 그리고 지난해 말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김세희는 백민주아 씨가 이 시댁인 발리로 간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참 미친놈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인을 인터뷰에 위장을 시켜서 동원을 했다라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손님이 아닌데 뭐 마트 손님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런 의혹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MBC가 분명히 좀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고 또 문제가 드러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긴 했어요. 예예예. 예, 예. 하지만 김세희는 역시나 MBC 정상화위원회의 소환에 대해서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겸 패거리여서 최승호 패거리가 마이크를 뺏은 게 아니라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고
자기 마음대로 거리다가 이제 소송에 걸려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죠. 아이고, 저 최승호 사장이 김세희로부터 그런 모략 당하지 않으려면은 김세희에 대한 징계를 해제해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세희가 분명히 의혹이 있고 또 잘못한 점이 있는데 이걸 징계도 없이 넘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직의 수장이라면.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조사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기 발령을 받은 거고요. 예. 그리고 대기 발령을 받으면 기본급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 100만 원 받았다.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이크를 빼앗기고 막 이렇게 취재 업무에서 배제가 돼서 막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대기 발령은 어쨌건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자기가 휴직을 신청해서 휴직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기 마이크를 뺏었다 뭐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휴가를 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그 휴직은 아마 무급 휴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쪽 주장에 따르면요. 예. 이 MBC 관계자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기 발령 상태가 아니라 휴직 상태다.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해서 휴직을 낸 것인데 대기 발령 때문에 월급을 조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회사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본인이 휴직을 사정사정해서 휴직을 한 것인데 휴직 얘기는 하지 않아 회사에서는 게시물에 수정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대로 사직서 수리하면은 자기 해직됐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예. 구구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김세희가 퍼뜨린 척 가짜 뉴스를 뭐 이상한 매체들이 가져다가 이제 확산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김세희 페북을 보니까 그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 김세희 주장을 그대로 옮겼은 모양인데, 근데 진짜 그나마도 웃긴 거는 이 김세희 사진하고 멘트를 갖다 놓고 밑에 자막으로 안철수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김세희는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을 또 해서 실업자로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는데 왜 이리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은 건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솔직히 네가 실업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진짜 관심이 없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같은 실업자로서 좀 충고를 드리면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세희 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김세희 씨가 어디 가서 나 해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지금 또 딴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취재원 조작 의혹이 있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뭐 문제가 없으면은 사표 수리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아주 중대한 범죄니까 여기에 따라 해직 등의 그런 징계 수순을 밟아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해직당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고 다녀요. 자기 치부를 얘기하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낸 건데 또 사표 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해직됐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자꾸 이렇게 그동안 이런저런 말들을 SNS에 남겨왔단 말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지금 MBC에 끝까지 남아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MBC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애사심 때문에 사실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겨왔는데 아니 무슨 김세희는 지금 탄압받은 것도 없으면서 계속 뒷담화만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요. 이걸 보면은 아이고 얘네들이 이 자기들이 MBC를 쥐고 흔들 때 MBC를 다 망쳐놨듯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따위는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네, 게다가 또 웃긴 게 뭐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무슨 보복 같은 걸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웃긴 거는 얼마 전에 이 김제동 씨 MC를 반대하면서 김제동이 앵커를 맡는다 뭐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던 KBS 공영 노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쪽에 노조원들이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KBS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 적폐들이 다 거기 노조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노조가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제가 KBS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이 됐을 때 공영방송 노조에서 김용민이는 예전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오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아이고 내가 참 지난 날에 대한 바라지 못한 말을 해서 심려를 끼쳤구나라면서 반성할 텐데 이 양반들이 뜬금없이 수준 라이스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라이스는 같은데 수전 라이스가 아니라 콘돌리자 라이스를 얘기했어요. 그 수전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 보좌관 아니에요. 오바마 정부 때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었고 공화당 정권 때 국무장관이었거든요. 정당도 다른데 라이스라는 이름에 혼동돼가지고 참 하여튼 재밌는 분들입니다. 하여간 이 양반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C 스나이퍼의 클린 유 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지나는 BMW 외제 승용차. 거추장스런 액세서리가 부담스럽다 난. 포장지에 쌓여 왜곡된 진실에 가려. 자신을 잃은 너의 눈빛이 안쓰럽지만 난 너와 내가 가진 지갑 두께의 차이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사는 너의 꼴이 불쌍하다. 너 네가 대중 앞에서 거짓의 미소를 팔 때 나는 신념을 지켜봤어. 언더 힙합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 볼품없는 라이브. 나를 버리고 떠난 년이 한국 최고의 가수 몸뚱이로 커나간 네가 어디까지 갈까. 오늘 밤에 또 어떤 놈을 주나 볼까. 줄에 묶인 피노키오 광대 삐에로 너의 목에 줄을 끊어 너의 의지대로 너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갈 권리를 찾아 그리고 당장 떠나. 이런 가사입니다. 알듯 모를 듯한 내용의 노랫말인데요. 간지나는 BMW 승용차가 언급되지요. 네,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BMW 승용차가 간지난다. 잠깐 들어볼까요? Clean You Up.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com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세상님, 김보영 아나운서의 편안한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셨고요. 피에리아님, 김보영 아나운서님, 포근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애쓰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6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